유튜브 지금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 문제 떡이에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대왕 갈비탕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특자리로 해가지고 이제 4개인가 시켰어요. 4개 시키고 이거 갈비 4인분 시켜가지고 가격은 총 한 9만원대 나온 것 같습니다. 9만원대. 아이고, 오늘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을게요. 오늘은 이제 갈비찜 특집이고 막 특이 하나에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큽니다. 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진짜 커요. 갈비가 두개. 진짜 걸? 일단 하나씩 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이렇게. 살 너무 부드럽네. 뜨거. 와,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와. 느끼할 때는 김치를 좀. 와. 너무 맛있어요. 네, 갈비탕집에서 샀어요. 후식은 이제 저번에 빵 사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사왔어요. 원래 김치는 손맛이니까. 맛있나? 그래요. 와, 저는 이렇게 큰 뼈다귀는 그 만화에서 나오는 루피가 뜯어먹는 그 갈비밖에는 못 봤네요. 나도. 갈비탕 국물이 진짜 되세요, 여러분들. 국물. 응? 여기 산무지구 있어요, 산무지구. 산무지구에 갈비탕집을 샀어요. 아, 이거는 우리 강아지 그 시골 강아지 줘도 되겠다, 이거. 딱. 이거 씹지도 못할 거야, 이거. 완전 딱딱할 텐데. 그런데 강아지들 이빨 관리만 이렇게 하지 않나, 원래 좀? 응. 원래. 좀 씹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죠, 좀. 아, 나 탕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 갈비탕. 동생한테 김치를 좀 줘야 되겠구나. 나 김치 있다, 여기. 그래도 이거 김치 또 좋은 거. 아, 볶음김치? 볶음김치가 또 맛있거든요. 고기 많이 먹어도 된다. 고기가 엄청 많다. 밥을 두 번 하나 오늘 좀 늦었네요. 밥이 해져 있길래 그걸로 먹으려다가 밥을 한 번 더 했어요. 네, 와. 두 번? 형, 국물 맛 보세요. 와. 엄청 맑아요, 그냥. 기분이 맑아지네, 그냥. 아, 속이 후련하면서 이제. 나도 구분하고. 아, 기가 막힌다. 방송은 12시 전까지 해요. 11시 하는 게 제일 많고, 시간은 이제 12시. 딱 해가지고.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파이 좀 몇 개랑 빵 몇 가지랑 사왔어요. 와,
밥을 두 번 해가지고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밥을 두 번 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이런데요. 아, 근데 김치는, 와, 갈비랑 어울린다, 갈비에. 와. 딱 고기를 딱 뜯고, 딱 뜯어요, 이런데. 여기다가, 김치를 딱 올려줘가지고, 그냥, 어? 딱 올려줘가지고. 아니야. 한국에 향도 많다, 이게. 어? 시청자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분이 좋네, 그냥. 아, 나 그게 먹어야겠다. 와. 그게 먹어야 맛있지. 갈비가 이렇게 잘 뜯어져요. 바로 뜯어지잖아요, 맞죠? 뜯어? 아니야, 형은 나 이제 볶음김치 나갔다. 나이 싸가지고. 김치 서비스. 이거야. 밑반찬, 밑반찬, 이거. 와. 소스는 이모가 깜빡하셔가지고 못 주셨어요. 소스 없어도 돼.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다, 김치다. 1인분에, 솥자리가 9,000원. 그리고 이제 중짜리가 11,000원, 대짜리가 이제 14,000원. 아, 13,000원. 와, 국물 진짜 많네, 맑아요. 두 분 보면 너무 행복해진다. 와, 고맙습니다. 네. 갈비탕에 당면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안에 보시면 좀 이따 당면이랑 같이 밥이랑 해서 막 덜컥덜컥 먹을 거예요. 아, 찜도 먹어주려고. 잠깐만요. 이게 매운 돼지 갈비찜인데 여기다 당면이 들어가 있네. 당면도 들다. 와. 어마 맛있다. 살짝 끝맛이 좀 살짝 맵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살짝 매콤한 정도야? 그냥 그렇게 매울 정도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매운 게 늘었나 봐. 아, 그런가? 아, 밥 말아서 먹을 건데 일단 고기 좀만 얹어서 먹다가 고기 좀만 남겨놨다가 거기다 딱 또 먹게. 맛있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이제 4만원치 산 거예요. 뭔가 고기가 딱딱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딱 봤을 때는 딱딱해 보일 것 같은데 막상 씹으니까 부드러워요, 엄청, 여러분들. 사르르 녹네. 떡띠님이랑 개떡님은 젓가락 들였을 때가 가장 멋있다고. 아, 그럼 면을 또, 면을 또. 우리가 또 매력이 있죠. 젓가락 들였을 때는 또 살짝 모자르게 또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이 쓰레패 뭐 묻은 거, 쩡 같은 거는 묻은 게 아니야. 이거 뭐 피곤해서 났던 거였어. 피곤해서 났던 거. 유튜브에서 또 우리 비와이님이 2,000원 고맙습니다. 와, 속이 너무 불안하네. 이거 바로 밥 말아야 돼. 어제 치킨 먹더니 오늘은 이제, 와, 너무 좋은데요? 응, 주먹. 바로 밥 좀 말아서 먹을게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아, 나 좀만? 응, 적당히. 오케이. 나도 말아서 먹을까? 응. 한번 말아 먹어줘야 돼.
제가 좀 더 말랑말랑하게 먹고 싶어서 더 푹 끓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방송 좀 늦게 키는 동안 이제 밥 하는 동안 더 얼큰하게 딱 이제 고기도 말랑말랑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푹 했어요. 익혔어요. 굿잡은 줄 수 있나? 형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센스가 부족합니다. 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기 살점 조금씩 뜯어가지고 어? 고기 살점 조금씩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고기를 다시 넣어줘야지. 여기다가 고기와 어? 갈비 만나. 와 와 간이 너무 잘 됐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아 또 5천의 후원을 아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항상 꾸준히 와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나도 그래야겠다. 이렇게 먹으면 딱 좋지. 아 음식이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흡입해버렸어요. 와 고기 진짜 많아요. 봐봐요 두툼하죠. 와 그냥 너무 맛있네. 가위도 좀만 가져와야겠다. 이 김치는 볶음김치. 볶음김치 여러분들 이거 방금 이거 볶음김치. 똥순이가 금요일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고요. 일단 금요일 나온댔는데 내일이 있겠네요. 내일 네, 가격은 총 한 9만 얼마 때 나왔어요. 9만 얼마 때. 자르고. 원래 여기에 이제 양념을 따로 줘요. 찍어 먹게. 근데 그걸 또 못 챙겨주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먹을게요. 오늘 맛있다. 아, 깍두기 있어요. 깍두기 여기. 왼쪽 케인 벨라 스케이스 닮았다고요? 아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좀 흑겁지겁 먹네요. 그 뭐지? 오늘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 진짜 춥지 않았어요? 저는 파김...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파김치는 없어. 파김치는 이거 다 밑반찬 나온 거예요. 이거 갈비에 밑반찬. 와, 약간 건강식 먹는 듯한 느낌이죠. 맞죠? 오늘 엄청 추웠죠? 오늘 이제 출근하시고 오시는 길에 엄청 추웠을 거예요. 날씨가 갈수록 추워진다. 엄청 잘 먹네. 배고팠나? 나 항상 배고프지. 배 진짜 많이 고파네. 나 진짜 항상 배고픈다. 나 됐다. 항상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맛있게 먹는데. 근데 날씨가 추운 날에 아 좀 얼큰한 걸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얼큰한 갈비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와, 갈비 이렇게 딱 가득. 아, 또 단무지 삼겹이 있네. 이래가지고 제가 단무지 항상 안 보이더라 대기시켜 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단무지 딱 초심 찍혀라 하시면 이 모니터에 안 보이면 어디 숨겨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단무지 딱 찾는 분들 또 있으니까 또 혹시라도 대비를 해놓고 막 아, 대비를 시켜놓는 이런 전신, 어? 먹방 전신이 어떨? 역시 똥개십니다. 똥개님 정성이 강아지였을 때 뼈다귀 먹는 게 너무 귀엽다고. 동생이 만약에 진짜로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그 뼈다귀 진짜 막 숨겨놨다가 나중에 막 몰래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껴 먹고. 전생이었으면 저 강아지 뭔지 아십니까? 말티즈였어요, 말티즈. 여러분들 아, 그 주인은 엄청 어, 이 말티즈 저를 너무 귀엽게 딱 어? 키워주신 또 너는 아무리 봐도 내 불독이라니까. 그런 게 이제 말티즈 약간 응? 응? 아, 피쭝이 진짜 더 많이 달라고 그랬다. 아, 김치가 진짜 맛있네. 똥순이가 살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오늘 왔는데 놀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러니까. 오빠, 헬스만 꾸준히 다니시면 돼요. 어? 이거, 먹는 거 좀 줄이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5kg 봤어, 5kg. 와. 와. 5kg 빼기 진짜 힘들거든. 나 원래 70kg에서 65kg였었어. 근데 저는 빠진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났거든요. 5kg가 빠져서. 이거는 이제 매운 돼지 갈비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매콤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맵지도 않고 이제 매운 거 잘 못 드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어요. 뭐 갈비찜을 같이 먹어볼까요? 왜? 밥 먹다가 숟가락 떨어지면 복 받는데 여러분들. 와 또. 아 이거 유튜브에서 에쏘님이 항상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어? 아 또 이렇게 많은 후원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핫튜? 핫튜? 고마워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밥은 여러분들 밥이 부족할 때는 뭐 그냥 집에 있는 쌀 그냥 어? 저 좋더만 한 15분 만에 밥이 다 되더만 저거. 한 번에 아 이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스칼레 아 우리 스칼레님이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잘 쓸게요. 핫튜? 핫튜? 밥을 직접 해요 저희는. 야 밥이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나. 어 난 밥이 그거밖에 없나 보지. 오늘 거의 진짜 밥도둑이네. 나도 그렇게 먹어야겠다. 아 좀 뜨끈뜨끈해 먹을 거래. 나 좀 살짝 좀 대패하겠네 이거. 지금 대패도 돼. 네 갈비찜 양념 이제 밥에서 좀 이따 비벼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볶음밥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못 먹다가.
아, 소스가 진짜 맛있네. 밥도둑이네 그냥 여러분들.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이 소스가 아, 먹방 메뉴를 어떻게 고르냐면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요. 예전에는 라면만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이제 메뉴가 겹치는 걸로만 맨날 했었다가, 요즘엔 다양성 주려고, 만약 중국집에 먹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간격을 띄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아, 대인시장은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이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한번 갔다 올게요. 이번에 이제 다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토요일이나 그때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길거리 음식도 많이 사올게요. 아, 대인시장이 토요일날 해요? 아, 평일이 안 하구나. 토요일날 한번 갔다 올게요. 와, 살 진짜 많아. 뜨끈뜨끈하네. 대인시장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약간 색깔이 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맵지 않아요. 약간 매콤한 정도? 살짝 그냥 살짝 매콤하네? 약간 이런 정도예요. 봉구스 밥버거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우리 몇 개 먹었지? 13개인가? 14개인가? 그거 싸스레 왔지 그때. 그때 밥버거에서 저희가 한 14개인가 15개 샀는데 어디 유도부에서 오셨냐고, 왜 이렇게 많이 사서 먹냐고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걱정하죠 이래가지고 먹고 왔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혹시 그 떵띠님 왔다 가셨냐면서 바로 알아맞혔었어요. 어, 유튜브에서. 13개 14개 사갔다는 거고. 아, 시즌불에 했나? 유도불에 했나? 아, 이거 뜨겁네, 뜨거워,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맵네.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매운맛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운맛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제 점점 매워진다, 점점. 소스가 더 쫄리면 더 매워질 것 같아, 내 생각은. 좀 살짝 계속 먹으니까 맵긴 해. 아, 매운 고추 들어가 있네, 청양고추. 진이네 하나 고마워요. 뭐. 아, 우리, 아, 또 유튜브에서 2만원 후원을 우리 PH님이, 아. 감사합니다. 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밥 먹는데 또 이렇게까지, 아, 이렇게까지 받아도 됐는지 또, 아. 고맙습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아,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아, 잘 쓸게요. 아듀. 아, 고마워요. 여기 보시면 고기가 되게 두툼하게 돼 있네요. 약간 퍽퍽살이 퍽 약간 퍽퍽할 수도 있긴 한데, 바로 이렇게 바로 굳어져요.
와, 입이 벌써 올라탄다. 맵다, 매워. 오늘 디저트는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왔어요. 파리바게트에서 뜨레쥬르까지 갈랬는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그때 제가 옷을 좀 대충 입고 갔다 보니까 도저히 뜨레쥬르까지는 못 가가지고 다음에 뜨레쥬르 갔다 올게요. 뼈. 이 팽이버섯 시켰다. 아구찜에는 살코기가 되게 많죠? 원래 아구가 되게 살이 많아요. 아, 그러지. 아니, 아구찜을 잘 시켜야 돼, 여러분들. 진짜 아구찜 사람들은 콧나물밖에 안 준다. 그런데. 맞아. 콧나물찜이야, 콧나물찜, 완전. 아구찜이, 저는 뼈 같은 거 되게 무섭던데. 너무 길쭉길쭉 해가지고. 제이제이님이 뭐야 오늘 이상한데 이거? 유튜브에서 미만 후원을 왜 이렇게 터지지? 또 이모티콘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무슨 이렇게까지 또 핫튜? 네 고기 먹어줄게요. 아 오늘 무슨 뭔가 이상하네. 되게 어리둥절하네요. 되게 어리둥절하네요? 형 말투 됐다 방금. 그렇지. 오늘 메뉴가 좋아요. 가끔 이런 한식이 진짜 좋아요. 땡길 때가 진짜 많잖아요. 갈비를 또 하나 뜯을까? 와, 진짜 살, 진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만 보여줄게. 와, 진짜 가까이서 봐봐, 여러분들. 고기가 진짜 많다니까요. 이게 다 고기예요. 우리 동생 거.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와, 내 팔뚝만 하네요, 여러분들. 이 갈비가. 얇은 건가? 이러면? 아, 진짜 큰 거야. 내 팔뚝만 해요, 여러분들. 근데 크게 주는 데 없어. 야. 겁나 크네. 아 고기는 부드러워 여러분들. 네 고기는 부드러워가지고 전 고기 약간 질기면 좀 굴더라고요. 항상 말랑말랑해야 돼요. 질기면 이빨 삭힌다 그거. 잘 안 뜯어져가지고. 와
저 임신했는데 갈비를 밥에 얹어서 김치랑 싸서 먹어주라고. 잠깐만요. 카레님 저 100점을 아 뭐 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100점을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뿌잉뿌잉 아이 고마워요. 그냥 아 올리고 이게 아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안경 쓴 분이 형님이다 라 하시는데 저 동생이에요. 동생 저 나이 25살 27살 개똥이요. 나이 어려요 여러분들 저. 어? 와.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해서 해줄게요 또. 여기 딱 올리고 와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한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난 또 이렇게 고기 큼직큼직해. 한 개 고맙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쌍둥이 임신했어요. 고기요? 더 크게 해서 싸주시라고. 거짓말 안 믿습니다. 무슨 자임신입니까? 네. 국물 한 번만 먹어주라고. 너 먹어주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밥이 있어가지고. 좀 살짝 식었는데 식은 뭐 갈비탕도 나쁘지 않다. 이거 시원해가지고 살짝 우리 1676님이 10개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단면 더 없나? 단면 많다. 와, 이 단면이랑 같이 먹어야겠네요. 그냥 후루룩 해버리네, 이게. 원래 갈비탕은 당면이랑 먹어야 된다. 아, 오늘 설거지가 좀 많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원래 설거지가 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설거지 담당이던 설거지 야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부끄부끄 그냥.
몸에 건강식품 먹었으니까 이제 설거지도 더 파이팅하게 할 수 있어. 손이 없이 설거지도 가능할 것 같아. 진짜 이만큼. 그렇지. 와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 어제 치킨 다섯 마리 너무 느끼하더라고. 어제? 아 먹어가지고. 동생 오늘 화장실 좀 많이 갔어요 어제. 오늘. 파리바게뜨에 떡볶이빵 나왔어요. 우리 내가 갔을 때는 떡볶이빵이랑 신상이 안 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이 종류별로 좀 한 3개 정도 막 이렇게 사고 그냥 안 먹어본 빵 같은 거 사왔어요. 제가 얼굴이 빨간 이유가 약간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 먹잖아요. 되게 얼굴이 좀 빨개져요. 뜨끈뜨끈한 국물이나 엄청 매운 거. 아. 국물이 굉장히 진하면서 시원해요. 아 커피 커피 맛 딸기님이 100개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무슨 이렇게 많지 오늘? 나 오늘 무슨 날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시라고. 아 고마워요. 그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설빙에도 떡볶이 그거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포장이 안 된대요. 제가 포장을 냈는데 포장이 안 된대요. 그거 드셔보신 분도 있어요? 맛이 어때요? 탄산수를 콜라에 딱 타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먼저 그대로를 먹어라. 응? 어우 그 이 맛은 여러분들 이 맥콜 그 좀 오래된 거 있잖아. 맥콜 그 야 그런 맛이네 이게. 맥콜 맛있지. 그 맥콜에서 탄산이 좀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이네. 탄산이 확 빠져버리네 이게. 저는 맥콜을 처음 먹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거 맛이 왜 이러지 막 이랬어요. 실패작이다 저건 맥콜이. 근데 이제 나이를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맥콜 왜 이렇게 맛있지?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예쁘네. 이걸 포장하면서 그 식당에 있는 이제 아저씨분들이랑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한 그릇만 먹고 갈까 이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아 한 그릇 먹고 갈까? 근데 잘 참고 그냥 왔어요. 포장만 해서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다들 뚜렷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빵 스틱 하나 구워 싶을까요? 아, 제대로다. 시리얼 어제 먹었어요. 시리얼 어제 먹었으니까 아마 지금 올라와 있네요. 맛있다. 이거 맛있냐, 진짜. 저희가 원래 잠을 늦게 자다 보니까 부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이 안 와요. 밤에 할 동안은 부엉이기 때문에. 우리 용백님이 스틱 한 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은 좀 늦게 잤어요. 리얼 사운드도 여동생이 좀 늦게 와가지고 좀 늦게 잤네요. 와. 나초랑 뭐 니즈 과자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 많네. 네. 저 사장님께서 최소 일주일은 밥을 못 먹는다고. 사장님 빼자마자 한 시간 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초밥 먹었어, 초밥. 네. 여기 오른쪽이 마취돼 있는데 왼쪽을 씹었어요. 마취돼가 씹을 수가 없더라고. 원래 보통 진짜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사장님 그 세 개 뺐어, 세 개. 한 번에 두 개 빼고, 그 다음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네, 한 번에 두 개 뺐는데도, 한 시간 만에 먹었어요. 원래 죽을 먹어야 되는데, 나 죽은 별로 저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일본 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린다고. 뭐라 인사해야 되지? 응? 스미마셍.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와이. 가와이. 스즈라. 스즈라. 그건 뭐야? 스즈라? 응. 스즈라? 응. 나도 몰라. 스즈라. 켄지. 스즈라 켄지. 여러분들 갈수록 매워진다 이거. 아, 나 입 빨개졌어. 물 드실 수 있어? 어. 이 갈비찜이 어우 입 한번 닦아야겠다. 아, 스미마셍 죄송합니다예요?
애니도 이상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제. 밥을 여기다 볶아서 먹는 게 낫나? 맞지? 좀 마. 뭐? 너 먹어. 하나밖에 안 남았나 이거. 형 아까 뭐 하나 먹었다. 이제 화장실 있는 동안. 나? 형 그래서 짝수다 지금. 아 나 화장실에서 이제 짝짝지 됐나? 아 홀수도 있나 홀수? 어. 아 그래? 내 거네 그럼. 양심상으로 한다니. 그렇게 솔직해야 돼 원래 먹는 걸로. 형 먹는 걸로 먹는 걸 처벌 받을 수가 있어. 한번 잘못되면.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 이 화장실 가 있는 동안. 그래갖고 와. 요새는 돈보다는 먹는 걸로 처벌 받는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 흡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홀수돼 있는 거야. 솔직해야 돼. 나도 항상 먹을 때 솔직하잖아. 먹었다고 하면 이제 솔직했으니까 좀 주는 부분이지. 아예 안 되지. 그래도 양심이 없지 이제 그 정도면. 이러니까 내가 솔직히 할 수가 없다. 와 맛있구만. 같이 먹어야지. 또 뭘 한다 또. 됐다. 이미 삐졌다. 미도리가 이미 삐졌어. 이제 형 절대 솔직하지 않을 거다. 너무 맛있어. 맛있네. 갈비가 시간이다도 식감이 본들본들하면서 본들본들 너무 부드러워요. 여기다 밥 조금 비벼서 먹을게요. 양 좀 양념 좀 빼서. 형 없나 이거? 잠시. 하나 더 준다. 거기다. 내가 비벼도 되나? 국물 좀 빼서 짤 거다. 아 국물? 가서 들고 와서 빼서 좀 빼서 와도 된다. 국물을 살짝 뺄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빼야 된다. 죽처럼 되거든. 전 요새 과일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배를 깎아서 먹었는데 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과일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이 정도 됐겠지? 왜 너무 많이 빼는 거야? 좀 더 많이 빼야 되는데. 괜찮아? 죽이다 이거. 죽된다. 그래? 볶음밥이 아니라 죽밥 된다. 죽밥. 나 볶음밥을 나는 거의 죽으로 먹어가지고 좀 더 빼야 되나? 아 그래? 좀 많이 빼야 된다. 많이 빼야 된다. 죽밥 돼 죽밥. 뭔 말인지 알지? 나머지 찌꺼기로 피벼서 먹는 것 같다. 원래 볶음밥이 그러나 원래? 그 정도가 맞다. 김가루도 있을 텐데. 그 얇은 김가루 있을 텐데. 내가 먹다가 남은 거. 그거 말고. 있지? 아, 그게 좋을 거야. 그거 살짝 좀 뿌리고. 야, 불러? 아, 김을 나중에 넣어야 되지. 참기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양쪽으로 비비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김가루 마지막 중도에 뿌릴게요. 이게 소스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소스를 좀 더 넣으라고요? 좀 더 있나? 근데 어? 지금도 괜찮긴 한데 그 뭐냐 좀 연하게 나와서 그래요 화면이. 살짝 나? 살짝만. 됐어. 어? 김가루 그가. 그가. 저거 아니야? 응? 저거? 어? 아, 김가루 이거 있는데 아. 이거. 이건 좀 달달하고 이거는 좀 더 넣지 여기다가. 더 넣어. 여기다. 다시. 이게 맛있어 이 김가루가. 아이 김이잖아 이게. 더 넣어. 괜찮아. 됐다. 와, 볶음밥 설거지가 제일 힘들던데 맞죠 여러분들? 인정? 인정. 이게 이틀 동안은 뜨거운 물로 젖혀놔야 돼 이게. 이거 그래서. 이제 쫙 펴줘야 돼요. 이제 약간 눌러붙게끔. 개떡이 형 팔뚝사뚝 설마 말랐습니까? 예? 아 아주 가늘가늘 해가지고 팔뚝이 완전. 응? 나 정도면 섹시한 거지. 뭐 팔뚝이. 오케이. 좋았어. 이제 붙어? 아니 좀 붙여놔야 돼. 붙어줘야 돼. 와우 마마해. 역시 볶음밥. 설거지가 너무 많아. 괜찮아.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볶음밥까지 또. 아직 스쿨푸드는 안 했거든요. 아직 스쿨푸드는 안 했는데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꺼도 되겠다. 뭐 좀 내릴게요, 여러분들. 주먹이 너한테 있지? 어? 숟가락 딸겠다. 와, 소리 봐봐. 밥을 떠야 되니까 갈비 좀 옮겨놓고. 진짜 뜨겁겠다. 비주얼은 죽여요. 밑에 누룽지가 제대로일 거예요. 국자 없나? 국자 보이네. 아니다. 그냥 금품 되겠다. 아, 밥 볶을 때 육안에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볶아가지고. 뭐 이제 이 정도는 뭐 끌까? 아니 괜찮아 힘들어.
갈비탕을 이제 상무지구에서 왕갈비탕 집에 샀어요. 대박이야. 와 어때?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진짜 팔아도 될 거야. 형 팔아도 안 사요. 응?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한 입에 어? 해가 좀 팔고 싶네요. 한 입씩 드리고 싶어요. 덩깬이 짱구 닮아서 짱구 어른 된 모습? 짱구 닮았다고요? 맞는 게 얼굴입니까? 그래서 어우 너무 좋네. 뜨겁나. 천천히 먹으라 야. 이게 김에 그 매운 소스에 그 갈비 소스랑 맞나?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간이랑. 맞지. 너무 해도 약간 죽처럼 되잖아. 지금 딱 약간 박파에 진짜 딱 볶음밥. 딱 그냥 볶음밥 느낌? 그냥? 아까 니꺼 했으면 어떻게 됐어? 뭐? 그 국물 나온 거 살짝 이상했겠다. 형한테 이제 좀 배워 이제. 알겠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나 볶음밥 그냥 죽으러 먹어야 돼 그냥. 이제 알겠지? 라면도 국물이 많으면 조금은 라면 중이 안 되고 이제 볶음밥처럼 좀 볶음밥 배워. 맨날 먹을 수 있겠네. 어. 남겨가지고 어. 원래 그래 그렇게. 여기다 원래 이제 고추장 같은 거 좀 살짝 더 넣어주면 더 기가 막히죠. 알죠 여러분들도. 볶음밥은 어떤 볶음밥 좋아하세요? 전 중국집 볶음밥 되게 좋아해요. 탕볶밥 맨날 먹습니다. 반밥. 아 개떡님은 이제 짱구 할아버지 닮았다고. 어? 나는 짱구 할아버지 닮았다는데? 갈비탕 조합 너무 좋네. 볶음밥에 있으면 그 김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김이랑 참기름? 얘 좀 살짝 맵다. 맵지 않나? 나 이번 주 매운 거 진짜 많이 먹고 있다. 매운 거 좀 살짝 매워져요 이게 점점. 설거지 좀 얼굴이 어두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여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어우, 국물 너무 좋네. 볶음밥은 자기만 레시피로 만들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볶음밥에 너 뭘 재료를 넣어서 따로 다르잖아 이게. 그렇지, 자기만의 비법.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고 제가 볶음밥 할 때는 그냥 쌈장 같은 것도 괜찮고요. 고추장도 괜찮거든요. 저만의 비법. 내 숟가락은 쓰면 소리 달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제가 뜨거운 거 먹고 매운 거 먹으면 얼굴이 좀 빨개져요. 더우면은 특히. 아, 여러분들 이거 여기 밑에 붙은 거 알죠? 여기 아이 밑에 붙은 게 진짜 맛있거든요. 와 이거 근데 이거 와 이거 먹기 좀 힘들겠다 이거는. 와 맛있는데 저게. 광주 맛집이 저희도 그렇게 딱 맛집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막 돌아다녀봐서 이리 먹어보고 저리 먹어보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저희도 딱 어디가 진짜 맛집이다 그걸 말 못하겠어요. 저기 붙은 거 막 긁어 먹고 싶잖아요. 제가 막 저거는 진짜 쇠 숟가락으로 막 싹 긁어가지고 한 번에 딱 해갖고 먹으면은 그 꼬들꼬들해가 엄청 맛있는데. 아니 알 없어요. 아 얼굴 빨개지는 게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자주 빨개져요. 아 저도 원래 그렇게 막 자주 빨개지고 그렇진 않는데 막 매운 거 먹거나 너무 뜨거운 거 먹거나 그러면은 좀 빨개져요. 와, 어마어마한 먹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같이 끊자. 소리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먹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와, 입에 착착 붙어, 이 맛, 어?
와, 진짜 맛있다. 엄청 잘 먹었다.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먹방 끝. 먹방 끝.